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3월 19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1호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 따박따박 짭짤하게 때려 먹었던 알토랑 같은 돈이 오늘 토요 경마에서 미끄럼을 타가지고 미역국을 먹었어요. 야, 토요일날 오늘 경마 참 징그럽게 안 맞던데요. 빨리 잊고 뭐 그냥 1승 1패라고 치고요. 아, 경마다 보면 진짜 이렇게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 3경주에 그 좋은 30몇 배짜리가 다 이겨갖고 먹은 게 강착이 되면서 꼬이더니 하루 종일 이리 삐끗 저리 삐끗 뭐 마지막 경주 A급 승부 그거 하나 원틀로 완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버스비 토큰 회수권 한 장 갖고 왔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고요. 자, 빨리 입고 오늘 1호 경마 뭐 있겠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걸로 말씀을 드려야죠. 자, 오늘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3, 4, 8, 10, 11. 부산은 1경주부터 승부 한번 붙고요. 1경주, 4경주, 5경주. 메인 승부가 과천 3, 8, 11. 3, 8, 11.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제가 메인 승부라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자, 2번마 아르고무적입니다. 2번 아르고무적. 2번 아르고무적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이 2번마 아르고무적 안토니오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뭐 선행에 좀 능한 기수죠. 직전 경주에도 인기 1위 팔렸고 계속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요. 하다 안 되니까 자 이번 경주는 최용건 마방에서 안토니오 기수를 기승을 해서 최강 승부를 예고를 합니다. 덕분에 뭐 부담은 2kg가 늘어났는데 자뭐 그게 문제가 아니로. 자, 이마필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갈놈들이 몇 두가 좀 있어요. 이 1번마 캔디글로우라는 마필도 빠르고, 1번마 캔디글로우. 그 다음에 6번 스피어골드도 빠르죠. 6번 스피어골드도 빠르고, 7번 서울 스피드, 뭐 9번 매직 모카신 또, 이놈도 또 빠른 그런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 2번마 아르고무적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거 2번마 아르고무적 서울 3경주 어디 갔습니까? 토요일께 나와 있네요. 이런 어쩐지 이상하게 안 나와요. 잠시만요. 일요일 거죠. 자, 2번마 아르고무적입니다. 이마필이 최저배당으로 팔리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때릴 대가리가 또 있고요.
자,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뭐 달러박스 후보군 뭐 적정거리만 난 5번 마 바다의 꿈이라는 마필도 직경경주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감량기수 오수철이도 좀 바꿔놨고요.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약한 상대 만난 이 6번 마 스페어골드라는 마필도 약한 상대 만나서 의지를 보일 수 있고, 기습 선행 나갈 수 있는 9번 마 매직 모카신이라는 마필도 있습니다. 자, 요런 마필들 중에서 이 달라박스 후보군이 하나 때리는데요. 자, 2번 마 아르고 무적을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첫 경주부터, 뭐 어제 오늘 토요경마 화풀이 3경주의 메인 승부 상한가로 한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첫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타로 이어지는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국산 5번 암말 편성입니다. 암말 편성.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운더 파이터. 지금 1군에 가 있죠. 라운더 파이터의 동생입니다. 모마가 클라린다라는 모마인데, 모계혈통마죠. 같이. 엄마가 같습니다. 엄마가. 라운더 파이터의 동생, 여동생. 엠파이어입니다. 라온 엠파이어. 뭐 오빠의 능력에는 아직 한참 모자르지만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는 라온 엠파이어. 문세영까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도 뭐 인기 1위 팔리고 깔끔하게 지켰죠. 최범현이가 타고 2착, 문세영이가 타고 이때 3착, 3착, 2착, 1착 뛸수록 걸음이 늘어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5번 마 라온 엠파이어는 대가리고요. 자, 이 5번 마 라온 엠파이어에 붙여서 한 방인데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놈이 이 9번 마 장비무지개입니다. 장비무지개. 요거는 직전 경주에도 이동화 기수가 열심히 잘 탔습니다. 열심히 잘 탔는데 이빠이 갔다 조지고 삼착이다. 이빠이 조지고 삼착이다. 장비무지개. 자, 얘가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얘가. 그래서 5번, 9번. 얘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자, 요 5번을 이기러 갈 아나짜리 한 놈. 조철이 골라놨으니까. 이 9번 마 장비무지개는 직전 경주가 최선으로 보인다. 좀 과잉기가 실려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요번 4경주는요, 찍어 먹기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5번 라온 엠파이어 대가리로, 9번 마 장비 무지개, 얘네들 둘이 팔리는데, 우리는 아나짜리 한 놈 깔끔하게 찍어 먹는다. 자, 5번 마 라온 엠파이어의 한방 노릴 놈,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갈기는, 자, A급 승부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찍어 먹기 한방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것도 적중은 또 무조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중은 필연인 찍어 먹기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경주. 자, 오랜만에 이제 대상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오랜만에 대상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스포츠 서울배죠. 1400으로 열리는, 자, 3세 이상 암말 순말 다 나와라. 암말 순말 다 나와라. 레이팅 140점까지 스포츠 서울배 1400. 10번 마 라울 스나이퍼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10번 마 라울 스나이퍼.
전정경주에 좀 이동하기 수가 타고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마는 자, 10번만 나올 스나이퍼 뛸수록 걸음이 안정돼 가고 있죠. 자, 이번 경주도 기승기수를 문세영 기수로 안착을 해놓고 자, 경주거리도 1800에서 1400 적정거리로 내려왔습니다. 10번마 나올 스나이퍼 뭐 안쪽에 선행 가는 마필들이 많이 있지만 문세영이 스타일상 갈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죠. 3번마 파르키우스 뭐 4번마 울프플레이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5번마 썸씽 로스트 3번 4번 5번 뭐 안쪽에서 지지급없고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자, 이번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8경주 두 번째 메인 깔끔하게 이것도 10번마 나올 스나이퍼를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10번 나올 스나이퍼는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놓고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싹 꺾고 필요 없는 인기만 싹 꺾고 조철 스타일 깔끔한 찍어먹기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요것도 시원하게 식경주 뭐긴말 필요 없이 찍어먹기 한 방으로 나올 스나이퍼에 붙여서 한방 스포츠 서울배 대가리는 나올 스나이퍼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승부 네 번째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50까지고요. 자, 이번 10경주 은근히 혼전입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뭐 인기 마필들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요런 경주는 대가리를 좀잘 세워야 되겠는데. 10경주 오늘 네 번째 A급입니다. 10경주 오늘 네 번째 A급 예측권 10장이죠. 안쪽에 2번마 청산영웅 최근 걸음이 꾸역꾸역 늘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한 칼이 있는 마필은 아닌데 빼면 들어오고 놓고 때리면 빠지고 이런 계륵 같은 말이 바로 2번마 청산영웅 같은 마필인데 자, 임기원으로 등짝을 바꿔놓으면서 조금 안정감이 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벌써 4군까지 올라왔어요. 영영삭스라는 마필. 안토니오 기수로 바꿔놨는데, 자, 뭐, 최범현 기수가 잘 타왔던 마필인데, 이신영 마방에서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 조금 더 등짝을 강화를 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4번마 이다나은 역시도 선행 선입전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외곽에 두 마리죠. 9번마 불의 신화. 최근 잘 뛰고 있는 10번마 슈어윈. 자, 요런 마필들이 접전을 펼치는데, 축을 잘 잡아야 이거는 먹는 경주죠. 이놈저놈 다갈수 없고. 자, 조철이 믿을 만한 축. 믿을 만한 축. 조철이 레이더에 또딱 잡아놓고, 자신 있게 대가리 놓고, 달랍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 구라 때리는 경주입니다. 이건 뭐, 대끼리 마번도 아마 배당이 꽤 있을 거예요. 식경주 달랍박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은근히 혼전 접전이기 때문에, 달랍박스 대가리, 믿는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또 때려 먹겠습니다. 식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별점 B형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 국산 3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인기 올 대가리, 인기 올 대가리. 자, 바로 1번마 도끼 불패입니다. 김영근이. 자, 이 11경주에는 도끼불패가 나오는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여기 달라박스라고 제가 예고를 드려놨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이 1번마 도끼불패가
1번마 도끼불패가 이루고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데 달랍박스다. 뭔가 있겠죠? 뭔가 있죠. 자, 먼저 이 1번마 도끼불패, 한번 도끼불패를 보면요. 요번 경주가 조금 빨간불이 켜진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은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었죠. 처음 때 보죠. 1400, 1200. 승군전에 경주거리도 늘었고, 최근 계속 선행각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행을 못 가면 피곤해지죠. 자, 요번 경주 바로 옆에 2번마 열린문도 맞먹으면은 빠른 마필이고요. 외곽에 뭐 12번마 별의 순간 같은 마필도 빠른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1번마 도끼불패. 저는 이 마필이 남들 전부 요놈들 놓고 때릴 건데.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자, 승군전의 경주거리들은 도끼불패. 제가 불안하다고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놨습니다. 빨간불이 분명히 켜졌는데, 현장에서는 고맙게도 얘가 이렇게 올 대가리가 팔립니다. 거기에 뭐 10번마 최고블랙 팔리고요. 결론은 1번마 도끼불패를 이번에는 빨간불이 켜진 불안한 인기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도끼불패를 뒤로 돌리면서 배당으로 노리는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바로 11경주 달랍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자, 과연 어떤 놈이 달랍박스로 도끼불패를 이겨갈 것인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등짝도 잘 맞고 상태 이빠이 올라온 놈, 훈련발 제대로 받은 놈. 자, 그놈을 역상복,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과천 11경주. 마지막 달랍박스 승부처. 요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오늘 뭐 토요일 경마도 마지막 승부처에서 그나마 완장으로, 쌍복 완장으로, A급 승부 하나. 현상 유지하고 왔는데요. 자, 오늘 일요일 경마는 얄짤없이 갖다 다 때려 먹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죠. 일요일 날싹 분풀이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부산 경마도 오늘 좋습니다. 1경주, 4경주, 5경주인데요. 1경주, 4경주, 5경주. 오늘 생각 같아서는 진짜 전경주 다 여러분들과 함께 1경주부터 한번 때려 맞추면서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러고 좀 3일 연장 좋으면 어디 덧나는지 퐁당퐁당입니다. 뭐 금요일 날뭐꼭 토요일 날 지고 일요일 날은 그나마 꼭 먹어야죠.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오늘 1호 경마 한번 붕붕 날라보겠습니다.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면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1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부산 1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2형. 자, 요번 경주도 뭐 강대가리가 있습니다. 1번마 치어풀 라이프, 1번마 치어풀 라이프. 얘가 배당판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오늘 첫 번째 2급 승부. 자, 치어풀 라이프도 보다 더센 놈을 대가리 놓고, 1번 치어풀 라이프는 뭐 주력으로 가든 방어로 가든 꺾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중배당에도 한방 완장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1번마 치어풀 라이프 발주가 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1번 마 치어풀 라이프가 초반에 주춤주춤 되면서 이러고 나와요. 최근 2착, 3착. 그래서 서승훈이까지 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대가리 팔리는데, 뭐 넘들 그러든지 말든지. 자, 우리는 조철이 달러 박스 놓고 부산 1경주 1번 마 치어풀 라이프가 꺾어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나오겠죠. 치어풀 라이프. 자, 이왕이면 한번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승훈이 출발할 때뭐 출발이 좋은 기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출발이 좀 주춤주춤 되는 그런 마필이고, 기록도 별볼일 없어요. 1분 16초. 이거 뭐 1200, 1분 16초 못 뛰는 놈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다습주로 해서. 자, 아무튼 1번 마 치어풀 라이프는 이길 놈이 한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한번 들어간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4경주와 5경주죠. 자, 부산 4경주, 5경주 두개 메인 승부인데요. 먼저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2번 마 벌교의 꿈입니다. 2번 마 벌교의 꿈.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다.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이죠. 요것도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요. 자, 2번 마 벌교의 꿈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신윤섭이 2.5kg 감량 태워놨는데, 자, 감량에다가 점핑에다가, 얘가 점핑마입니다. 점핑마이기 때문에 감량에, 점핑 감량에 지금 51kg입니다. 선행받고 버티기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2번 마 벌교의 꿈이 그래서 대가리로 팔리는 부산 4경주인데, 자, 결론은 오늘 메인 승부. 2번 마 별교의 꿈을 제가 개털로 보기 때문에 벌교의 꿈이 들어오면 뭐 본전만 하는 걸로 하고요. 아나짜리 두방 있습니다. 요거 아나짜리 두 방. 2번이 저는 부러질 확률이 50% 이상 봅니다. 선행마가 이 4번 마 서부 빅스텝이라는 마필이 한땡발 하죠. 또 최시대. 벌교의 꿈도 빠르지만 4번 마 서부 빅스텝도 빠르고요. 5번 마 상임여왕도 우리 직전 경주 한구라 했던 마필인데 얘도 빨리 붙고, 12번 뭐 KI 같은 마필들도 선행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박제이로 바꿔놓고. 어쨌거나 2번 마 벌교의 꿈은 요번 경주 선행 못 가고 안쪽에 처박히면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거는 부러질 수도 있는, 자,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벌교의 꿈을 약하게 보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부산 4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조철의 달러 박스 열심히 한번 선전하라고 응원들 좀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타 부산 5경주, 부산 메인입니다. 두 번째 혼합 4군 1800으로 열리는 별점 비형 부산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후착 찍어 먹기. 경주거리 1800, 두번 모두 정도윤이가 타고 임성실이가 타고 깔끔하게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9번마 피스톨스타입니다. 9번마 피스톨스타.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놈이죠. 9번마 피스톨스타. 자, 임성실이가 다시 기승을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뭐 앞선 전개 선행으로 지지고 나갈 수도 있고요. 안쪽에 1번마 마하원도 정도가 좀 보이는데,
임성실이 스타일상 뭐 선행 양보하고 그럴 일 없죠. 자, 9번 마 피스톨 스타를 놓고 메인 승부. 피스톨 스타를 놓고 메인 승부 20장 한번 지져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하나 힌트 드리면 직전 경주에 좀 전개가 꼬였던 마필입니다. 전개가 꼬여갖고 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약간의 탐색성 냄새도 있었어요. 승부에 추가 기울으니까 약간 후반부에는 조금 말머리도 좀 석연치 않았던, 직전 경주에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을 노립니다. 자, 탐색성 경주. 자, 요놈이 어떤 놈이냐? 조철이 하나 골라놨으니까요. 9번 마 피스톨 스타를 놓고 시원하게 한 방,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 방으로 부산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피스톨 스타, 뭐 실수만 없고 이변만 없으면 들어오는 마필이고, 조철이 노리는 한방 마건,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부산 오경주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9일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고요. 과천 3, 4, 8, 10, 11, 부산 1, 4,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3월 19일 일요 경마, 야,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